산지와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 전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형적인 영향으로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 자정부터 제주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모레까지 최고 500mm 이상의 강수량이 예보됐습니다. 특히 시간당 80mm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에서 굵은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져 내립니다. 먹구름이 몰려와 강한 비가 연이어 쏟아지면서 산지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현재 한라산 입산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제주 전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세차게 내렸다가 약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던 정체전선이 남하하고 제주 남서쪽 해상에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내일 새벽부터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모레 새벽까지 제주 전역에 100에서 200mm, 중산간 지역에는 400mm, 산지에는 500mm 이상의 기록적인 강수량이 예보됐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모레 오전 사이 시간당 8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19일까지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되며 특히 18일 새벽부터 19일 오전 사이에 시간당 3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비가 강하게 오는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침수 등의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람도 순간풍속이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제주 산지와 중산간 지역에 50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지고 하천 수위도 높아져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등 각종 비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